동네 여자애들에게 사람들 가십거리를 말해주는 비시리. 비시리가 채소가게 안씨 아저씨 이야기를 하려는데 진구는 안씨 아저씨가 선을 35번이나 봤다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그건 한물 간 정보라며 비웃죠. 시무룩해져서 집으로 가는 진구. 비시리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어른들 말을 주의 깊게 듣기도 하고 아빠 따라서 방송국 가서 연예인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집에선 도청까지 해가면서 정보를 모으는 비시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정보를 모으죠. 도라에몽은 그런 비시리에게 꿀리지 않게 좋은 걸 빌려준다는데 이 새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모아온다고 합니다. 바로 일하러 나가는 새들. 아줌마들 수다부터 부부싸움 현장까지 다 본 후 진구에게 돌아와서 모았던 정보를 빠짐없이 제잘제잘 늘어놓죠. 결국 이렇게 얻어낸 정보로 여자애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진구. 채소가게 아저씨는 어제 맞선 본 아가씨랑 데이트하기로 했다고 하죠. 비시리의 그럴 리 없다는 말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받기도 합니다. 진구는 소문을 모으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게 재밌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소문들을 받아 적는데요. 다음날 채소가게 아저씨가 맞선녀랑 수족관 데이트한다고 말하는데 지나가던 맞선녀는 그 소리를 듣고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입이 가벼운 사람은 싫다며 둘의 관계는 끝나버리죠. 항상 입조심, 말조심해야 하는 걸 알려주는 에피소드였네요. 연예인들의 사인과 손도장 콜렉션을 자랑하는 비시리. 거기에 더해 입술 도장받은 사인도 있다면서 깐죽거리는데요. 진구는 배 아파하면서 이왕 할 거면 온 몸을 통째로 찍는 게 낫다고 합니다. 결국 낮잠 자는 도라에몽에게 테스트해보는 진구. 하지만 중간에 도라에몽이 깨어나고 도라에몽에게 잔소리만 듣게 되죠. 진구는 연예인의 전신도장이 갖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하고 도라에몽은 끝내준다면서 도구를 꺼내는데 이 도구는 잉크를 사람에게 직접 쏴서 까맣게 물들인 다음 종이에 잉크를 찍어내서 전신도장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무슨 짓이냐면서 화내는 진구한테 잉크는 금방 색이 없어진다며 괜찮다고 하는 도라에몽. 도라에몽과 진구는 연예인을 찾기 위해 방송국으로 가는데 아무리 색이 금방 없어진다지만 쉬고 있는 연예인한테 잉크 뿌리는 진구. 그리고 동의도 없이 종이로 찍어내버리죠. 그 뒤로도 생방송 진행 중인 MC에게도 잉크 뿌리고 요리 프로그램 녹화 중인 요리사한테도 뿌리고 노래하는 가수한테도 쌍으로 민폐 끼치는 진구와 도라에몽. 진구와 도라에몽이 잉크로 민폐 끼친 횟수가 저만큼이나 되는데요. 아무리 지워진다고 해도 사람 도장을 만들기 위해 잉크를 뿌린다고 하니 썩 달갑지만은 않은 도구인 것 같네요. 꽃집 아저씨가 선을 38번이나 봤다며 소문내는 비시리.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것저것 소문들을 퍼뜨리는데요. 재미있는 소문을 모으고 싶다는 친구의 말에 도라에몽은 리포터 로봇을 꺼내지만 남의 이야기를 쑥덕거리는 건 좋지 않다며 도로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진구는 도라에몽의 여벌 주머니에서 로봇을 꺼내고 꽃집 아저씨의 맞선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진구.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리포터 로봇은 취재하러 가는데 다짜고짜 찾아가서 인터뷰를 무난하게 하는가 싶더니 대뜸 결혼하고 싶지 않냐고 묻고 꽃집 아저씨는 얼떨결에 대답하지만 가능하면 결혼하고 싶다는 내용을 방송으로 특종처럼 내보냅니다. 취재를 마치고 오는 리포터 로봇에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는 진구. 로봇은 배달 나가려는 아저씨를 막고 취재를 시작하는데 프로포즈는 했는지, 결혼은 언제 하는지, 여자가 연예인 중 누구를 닮았는지, 아이는 몇 명을 낳을 건지 등 선을 넘는 질문을 마구 쏟아내는 로봇. 그러자 아저씨는 맞선녀에게 거절당했다며 화를 내며 배달 가는데 로봇은 가만 놔두질 않고 아저씨를 쫓아가며 취재를 합니다. 도라에몽이 진구가 도구를 함부로 쓴 걸 알고 취재를 막으러 가지만 로봇은 자신이 방송인으로서 진정성 있는 기사를 내야 한다며 오히려 도라에몽을 공격하기까지 하죠. 그 후 거절한 맞선녀를 찾아가 왜 아저씨를 찾는지 인터뷰하고 계속되는 도를 넘는 질문에 집안으로 들어가 버린 맞선녀. 문 열어달라고 하지만 열어주지 않자 이 인성 터진 리포터 로봇은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까지 하면서 싫다는데 억지로 취재를 계속해 나가죠.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 안중에도 없이 집요하게 쫓아가기까지 합니다.
실제 기대기들이랑 싱크로율 100%의 인성 터지는 도구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몽키무비였습니다.